시간에 이곳으로 모이시고 착한 가게를 더 많이 찍어온 사람이 나왔습니다. 그 앞에 찍어오라는 거죠? 네네. 오케이, 렛츠고. Let's get it, let's get it. 예!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잘 봐야 돼. 아니 봐봐, 저렇게 뛰면 뭐해? 어차피 갈림길이라고. 아 여기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있을 것 같아요. 어 여기 있다. 오케이 렛츠고. 어 저기 착한 가게 현판이 있네. 오 마이 갓. 순이의 신발장. 파이팅. 오케이 발견했어요. 걸음이 다소 빨라지고 있습니다. 절대 급해서가 아니고요. 발로 뛰어서 찾는 크로코다일 레이디스. 어, 어디 있는데? 아 진짜 10분 오바마다. 질 수 없다. 아 질 것 같아요 지금. 쎄해. 걔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여가지고 약간 사랑의 열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빨간 분석. 걔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여가지고. 그리고 이거 그것도 지켜야 돼요. 38분까지 못 오면은 이거는. 우리 근데 아까 어디 있었지? 길을 잃었어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아, 착한 가게 현판을 모으고 있어서. 아 감사합니다. 김치 전문점도 착한 가게야. 아 뭐야 어디 갔다 왔어. 뭐야 시간 약속 잘 지켜요. 시간 약속 본인이나 잘 지키지. 자 지금 몇 시야? 어 38분. 자 1분에 하나씩 지우기. 우리 난 바보라서 여길 안 찍었을 거야. 우리가 먹고 온 데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겠지. 오케이! 아 끝. 시간 약속 지키라며! 아니 나 여기 계속 서 있었어! 왜 안 와? 많이 찾았어요? 아 나 별로 못 찾았어. 첫 번째 사진부터 하나 인정? 자 나 하나. 나 이거 2번. 나 이거 2번. 나 이거 2번. 아니 이렇게 찍으면 이제 주작하기 좋잖아요. 아 그니까 내 여기 칩투여드만 저장됐어. 총 몇 개야? 나 총 7개. 나 7개.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? 제가 먼저 도착했죠. 아 아니다 내가 8개네. 동점이어도 이것 때문에 이긴다고 확신했던 거. 먹고 나왔는데 안 찍으셨더라고. 근데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. 식자재점, 뭐 그릇 파는데, 맞아. 이런 어떻게 보면 업종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. 아 비록 제가 졌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따뜻한 걸로 저는 의의를 두고 어차피 제가 디저트 제가 좋아하는 걸로 다 초이스 할 거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래? 이겨도 자 우선은 갑시다 디저트 가기로. 본인 카드로 긁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. 너무 힘드니까 빨리 컷. 어 갑시다. 렛츠고. 좋아하는 거 많이 나왔어 생각보다. 뭐가 제일 지금 궁금해요? 나 지금 이거가 제일 궁금해 지금. 고구마. 고구마? 고구마 네. 감자 하나 둘 셋. 고구마. 감자. 상극이다 진짜. 드세요. 네 먹어볼게요. 아니 포크가 들어가는 느낌부터가 지금 장난 아니야. 아 그래요? 난 이런 비주얼 처음 봐. 먹어볼게요. 약간 떡 같은 느낌도 있고 보기에. 맛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. 고급스러워. 고급스러워. 이거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. 나 이거 제일 좋아.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. 여기 저는 팥빵이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팥빵들 보면은 단팥이 너무 미친 듯이 단 경우가 있어. 그렇지 않아. 단백스가. 뭐야? 너 빙수 시켰니? 아, 또 여름인데 이거 먹어줘야지. 비주얼 봐요. 와, 진짜 오리지널이다. 일단 빵 리뷰를 좀 더 해보고. 이거는 제가 고른. 치즈 패스츄리 소세지 빵. 나는 약간 알지. 난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. 나는 이게 크림이 빠듯한 거. 그래서 그냥 먹잖아. 자 맛 표현해주세요. 다섯 글자로. 소프트해요. 어이 없어요. 아 여기 뭐 묻었어. 어머니. 예뻐요. 잘 어울려. 예쁘면 또 이러고 있어야 되네. 보고 리액션 해주세요. 저 빙수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. 네, 빙수 리뷰. 자, 일단 눈꽃 빙수고요. 조화로운 맛. 오, 그러니까 조화로운 너무 세지 않고 어, 그냥 조화로운 맛. 조화롭게.
거기다 이제 이런 거 뭔가 찐 같다 너 리액션이. 이런 거 이제 절미 이런 거 함께. 어머 눈꽃 같다. 어머 크리스마스 같다. 살짝 요 떡이랑 앙금이랑 해가지고 한 입에 넣는 거죠. 어머 웬일이야. 12월 말이야. 12월 말 어떤 느낌이죠? 12월 말 춥고 외롭고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이. 나이 얘기하지 말라. 나이 계속 먹고 있는데 계속 한 사람을 먹고 춥고 외로운 마음을 표현한 건가요? 초라한 느낌. 아 초라한 느낌. 초라한 느낌. 눈꽃 빙수에다가 초라한 느낌. 고독해 보이네요. 쓸쓸함이 허무하게 없어지는구나. 이게 뭉쳐져. 뭉쳐져서 고통을 한번 주고 그거를 되새기기 전에 허무하게 사라진다. 어 문학적이다. 우유 맛이 딱 밸런스가 잘 잡혀서 좋다. 맛있다 맛있다. 자 이제 대망의 크루아상. 짠. 짠. 이게 생딸기야? 딸기, 딸기, 딸기.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뻐. 봄빼. 내가 여태까지 오지는 시리즈에서 본 모습 중에 1등이야. 이게 되게 바삭하다. 크로아상 질이 진짜 좋아. 진심. 식감이 돌았어.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엄청 이 겹겹이 보여요? 이게 장난이 아니야. 아 너무 맛있다. 순위를 매겨보자. 나 이거 1위. 고구마. 이게 진짜 맛있어. 나는 이런 빵을 태어나 처음 봐. 저는 오히려 이 소세지 빵이 되게 좋았고. 넌 이거 진짜 좋아하더라. 요거 흰 거. 요게 크림치즈. 어디, 어디, 어디. 크림치즈야 이게. 아 이게 크림치즈예요? 어, 거기다 패스츄리잖아요. 식감도 좋고 맛 뭐 이런 게 다 조화로워서 좋았다. 와우. 오늘 모레네 시장 어땠는지 서로 좀. 적당한 사이즈의 시장이죠. 그 안에 굉장히 이제 당당하게 착한 가게 현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시장에 서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. 또 감동을 하고 갈 수 있었고 저는 그리고 여기는 좀 제아의 고수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? 아직 중심으로 진출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동네의 뭔가 맛집이다. 어느 빵집이 막 이런 소시지부터 피자빵에 막 뭐 단 거에 슈에 빙수에 샌드위치에 이 스케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빵집을 우리가 온 거다. 자신감이네.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있게 착한 가게 가는 거죠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다음 착한 가게 또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지는 미식회는 계속됩니다. 여러분 안녕. 이렇게 먹나요? 음식 흘리지 말고.